자, 오늘의 슬레이더 스파이어. 오늘도 지금 뭐냐, 왓처 계속 플레이를 해야죠. 보면은 이제 보면은 왓처 카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일러스트 몇 개는 또 나왔더라고요. 몇 개는 괜찮게 나왔고 몇 개는 그냥 좀 유머러스하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 인게임 내서 봅시다. 게임 뭐지? 카드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또 하면서 봐야 돼 또.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승천 4죠 보스들이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일단 전투 체력 1 플러스 6. 날먹! 야 블리트 날먹이다. 이건 블리트 날먹이다. 복제 포션 흩날리는 소매 4 피해를 2번 줍니다. 벨트 휘둘리기 피해를 8 줍니다. 직접 공격한 카드가 공격이면 약화를 부여합니다. 시너지 카드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공격을 한번 때리고 벨트 휘두르기를 써야지 약화가 들어간다는. 근데 잠깐만, 약화가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피해량이 감소구나. 그러면은 쓸만하겠다. 쓸만하겠다. 네? 웬 바이올린이요? 소매예요? 웬 바이올린? 왓처는 최대 체력이 없어가지고 최대 체력 좀 올려놔야 돼. 일단 흩소는 흩날린 소매 진짜 무난하거든요. 흩날린 소매는 진짜 무난한 카드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뭐 피해 좀 받아도 상관없죠. 제거 변화 강화 이럴 때는 강화도 나쁘진 않아. 아 뭐야? 어? 야 강화하면 1코로 떨어졌네? 원래는 강화하면 15뎀이었거든요? 아 이거는 근데 오히려 저는 별로 초반에는 별로 안 좋다고 보는 게, 왜냐면은 초반에 카드 운빨에 따라서 저거는 조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드를 지금 이렇게 못 보았을 때는 얘를 강화해서 1코 2코스트여도 데미지 15뎀을 꽂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이제 엘리트 잡을 때 극딜 카드가 몇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극딜 카드가 안 되잖아. 그치? 경각은 강화하면 12. 그치? 지금 타격을 굳이 빨리 지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봐봐요, 그렇게 공격카드가 많이 없는 상황, 공격카드가 지금 5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타격을 돌렸는데 수비카드로 바뀌었다 그러면 조금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강화를 하자. 코스 낮추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그럼 이제 날먹 하나 가능하죠? 마트리오시카 나쁘지 않아요. 극초반에 나왔지, 그치? 극초반에 나온 카드라 나쁘지 않다. 개인기 피해를 30 줍니다. 브레고리 다음 사용하는 공격카드가 피해량이 오진갑니다. 결론 엘리트를 한번 무조건 만나야 되고 보초기 생각하면 결론이 날 수도 있어. 상점 씨 욜로 갈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그치? 지금은 엄벌 일러스트 저 실화입니까 이거? 일단 저거 하나 들고 올게요. 지금 뭐지? 저거 뚫어내려면은 데미지 높은 공카 하나 필요한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엄벌까지 하니까 2코스트 16댐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아 곤충 박제 좋아요. 말라죽은가지? 말라붙은가지라 현실 개척의 엄벌 소멸 쪽으로 좀 카드 좀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거 과연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집어봅시다 이거는. 그치? 가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충돌강타 수능력일 백열, 백열이 진노 보존 소멸 진노합니다 를 생각했을 때 충돌강타 하나 집어가는 게 낫겠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 크,
얘를 잡아야 돼 어떻게든. 7321 타격 수비. 아이씨 이러면 제3면도 쓸걸 그냥. 한대 5대 맞았죠? 괜히. 오케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요. 나쁘지 않아 지금. 상태 나쁘지 않고 도박집 나쁘지 않고. 정권수양 경지가 변할 때마다 저거 방어도 사먹고 진노는 저 진노네? 애매하네. 둘 중 하나인데 마음의 요새 갈게요. 이거는 도박칩 충돌강타 나쁘지 않고 7,24로 한 명 바로 죽일 수 있죠 지금. 이런 게 뜨네? 좋아요. 충돌강타 필요 없고 존엄은 애매하네요. 정권 수양 가져갈게요 이거는. 파워 카드랑 잘 맞아 지금. 이거 보충이에요. 헌신 만트라 회전은 헌신 가자. 만트라 짱이지. 그치? 몸 말기 6212 됐다. 오케이 잡았죠. 이러면 못 잡았죠. 이씨 젠장한 진노가 좋긴 한게 성장이 필요 없어. 문제는 조금 니 죽고 나 죽지 알아서 그렇지. 명상 평가 방어도 6 통찰 카드 횡행 피해로 오줍니다. 예측으로 이 카드를 할 경우 손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 덱인데 경지 변환 덱이거든요. 헌신하겠다. 아 이게 지금 베타일러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현재 경기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필요 없고 그치? 아 공격할 의도가 있으면은 명상이지. 조졌네 이거. 일단은 얘 일어나는 턴에 빡딜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수비 결론. 아 좀 아픈데 이거. 엄벌 카드 진짜.
라그나로크 좋은데. 이번 턴에 잡겠는 거 이거? 오케이. 그냥 뭐 저거 없으니까 그냥 맞으면서 잡아도 되죠 지금은. 천리 인과를 뽑습니다. 데우스 엑스마키나 둘 중 하나가 안 돼. 라그나로크도 나쁘지 않고. 명상이 끝날 경우에 에너지를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로 갈게요. 그 엄벌 저거 그 조용히 하세요. 꽁 그거 같은데 느낌이. 엘리트를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루트 좋아요. 물음표도 꽤 많이 밟을 수 있고. 그치? 헌신 가져가고 정권 수양. 7이 14 13 안 되겠구만. 아, 아니 이런 카드도 있다고? 미친? 최대한 가까 체력. 흩날린 소매 분화 27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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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타라로 버티기 덱도 나쁘지 않아 지금. 백열 진노 보존 소멸. 지금 우디르 덱도 나쁘지 않으니까 백열 가자. 이거는 그러면은 아 잠깐 보존이 몇 개 들어있지 지금? 보존이 한 두 개? 보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집에 있어도 나쁘지 않을 때 이거든. 근데 백열이 바이올리니까. 수비 카드가 없잖아요 지금. 수비 카드가 없잖아요. 아니 생으로 12D를 맞으라고? 근데 수비 카드를 안 뽑긴 했구나. 씨. 아니 진짜 개너무하잖아 이거는. 미친놈들아. 아이 진짜 카드 그지같이 주네 진짜. 경지 우디르 덱 지금 갈 수 있죠 이러면? 대성당은 골드. 상점을 두 번 봐야 되나? 아니 아니 돈 좀 더 얻자. 물음표 아기 조금통. 아 뭐지 이건? 응?
뭐지 이건? 꽤 좋게 나오는데? 아니야, 턴종 카드를 먼저 내면 어떡해, 이거. 아니, 잘못했어요, 지금. 너무 잘못했어,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와, 씨. 이거 안 쓸건 둘째 쳐도, 방어권은 진짜 좀 에바지, 쌉에바지. 야 이거 정말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요거하고 격분하고 흡수하면 끝나잖아. 이거 왜 굳이 그거를 써서 그래. 존엄 가야되나? 지금 방카가 부족한데. 믿고 가보자.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 안 때리죠? 아이, 축성이 나왔으면 굳이 저걸 뽑을 필요 없었는데. 다음번에 이제 만트라여가지고. 야, 피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이거. 다행히도. 염주 좋아요. 염주 좋고, 광희 모르겠고, 평가. 평가 나쁘지 않고, 벨트 휘두르기. 백열풀도 나쁘지 않아. 일단 지금은 방카가 조금 시급해가지고 평가를 좀 들고 가야겠다. 평가 나쁘지 않은 카드거든요. 그렘린풀도 괜찮고. 괜찮은 카드들 많이 나오는데. 헌신 만트라 두 개. 헌신 두 장이면은 두 턴마다 만트라거든요. 정 굳이 강할 필요 절대 없고. 이미에는 끝났으니까 그냥 살 거 사자. 그렇지. 둘 중 하나인데 전 부적 쌓게요. 혹시 모를까? 그 나중에 이제 돈 999 얻고 막 규칙 준수 얻는다 뭐 그런 카드들 할 때도 괜찮고. 아 뒤에요. 그 꿈을 대는 거예요. 그 촉수예요. 좋아. 그 체력 회복 수단이 생겼어요. 이거는 왜 자냐면은 엘리트 하나 더 보고 싶거든요, 지금? 개노삼이죠? 야, 이걸 먹었는데도 저게 좋게 된다고?
네, 카야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4시간 쉬니 24시간 자니까 괜찮더라고요. 야, 이제 쓸 수 있는 게 없네. 조졌다 이거. 그래도 피해가 마냥 컸냐는 잘 모르겠네. 소리 수리검? 그러면은 뒤처리 좋지. 여기서 체력이 많이 안 까야 되는데. 근데 이게 괜찮고 배결 나중에 보자. 뒤진 않겠네. 위험한데 이거? 잘못하면? 다행히도 6댐밖에 안 받았다. 어, 부복 만트라이 방어사 단식 인공 물투. 겉 받아가기 좀 애매하네요. 괜찮아요. 화로 매기도 있어가지고. 헌신 라그나로크 마음의 결론. 지금 어차피 라그나로크 못 쓸 거니까 파워 카드 뽑아보자. 그렇죠. 헌신 두 장이면은 두 장을 썼어. 그러면은 이제 두 턴마다 적어줘. 지금 이거 써봤자 의미가 없지? 아, 1댐 개 아깝게. 수리검이 민첩이지? 장님이라뇨. 그냥 눈을 감 졸려서 눈 감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좋아. 66에 36. 죽었죠? 오케이. 덱 괜찮네. 지배 하나만 뜨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천리 신성 모독 현실 지배 기도 만드라 3을 얻습니다. 뽀뽀의 카드에 기적 한 장 섞습니다. 그다지고 어차피 지금 제가 뭐지? 헌신을 딱 두 턴에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기도 같은 건 별로예요. 지금 만트라 건드리는 건 굳이 필요 없고. 굳이 따지면 현실 지배? 응, 강화메일 코스트지. 그치.
특별한 저주와 세계의 유물을 획득합니다. 응, 저주 안 받아. 개꿀. 아, 개 좋은 거. 미라손에, 팽이에, 크으. 그치. 야, 나 파워 좀 많은 건 어떻게 알고? 팽이면은, 핑핑이 도누데카? 야, 그럼 파워랑, 야, 파워랑 저 코스트 그냥 막 집어도 되겠다, 이거는. 판을 깔아주는 건가, 이건? 파워랑 이제 저 코스트 막 집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야, 4 엘리트 미치셨습니까, 이거? 근데, 상점이 다 아래에 있는 건 좀 아까운 게, 물음표에서 나는 뭐뭐다 나오면은, 상점 위쪽에 있었으면은 좀, 뭐지? 부적 믿고 깝칠 수 있었는데, 이거 조금 아깝네. 아, 중간에 빠지면 돼요, 안 될 것 같으면은. 어차피 돈 얻으면은 체력 얻으니까. 네, 푸시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이제 그림 생겼죠? 정신수양 카드 두 장 뽑고 현재 이거 원래 두 장 소멸이었는데 버닝카드에서 두 장 손으로 들고 오는 걸로 했네. 보존이 한턴 보존이겠지? 지금 드로우가 좀 많이 부족하죠? 스펀지밥인가 이거? 저거 그 스펀지밥 그 숙제하는 그 편 아니야? 뭐지, 만트라 뜰 때까지 존버만 해도 돼, 지금. 시간의 모래. 하, 애매한데? 정신수양은 항상 좋긴 한데, 지금, 코스튬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팽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막 박스에 가져갈 필요도 없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좋지. 지금, 팽이잖아요. 팽이에는 저런 거 나쁘지 않고. 그럼 타격도 지워주고, 그치? 아씨,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다. 괜찮은데? 빰빰빰빰빠라밤. 너는 무조건 엄벌이다. 히! 57 데미요? 미치셨습니까?
아, 24 되면 좀 아픈데? 아니, 이런 때는, 이런 땐 기생충 안 띄우고. 안 그래요? 이럴 때는 꼭 안 뜬다, 저거. 진짜 미친놈처럼 때리네, 진짜. 아니, 기생충 이만 안 받아요. 부적 있어가지고. 근데 이럴 때만 꼭 저렇게 미친 듯이 저거 해. 진짜 썩었어.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러면. 요 엘리트가 위험하거든요, 지금. 머가리야? 그나마 나은 건가? 얘는 엄벌이어야지. 아, 손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잘 잡았다. 아이, 수수 강화는 조금 아니지 않아요? 헌신은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의미 없고. 유행은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아요, 지금. 그리고 한번 휴식해줘야죠, 지금. 애매하니까. 현실 속이기 전에 눈에 VR 끼고 있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딴딴 따라단. 딴딴딴딴 따라단. 딴따라단. 이거 뒤지는 거 아닌가? 안 되겠다. 너무 센데? 일 끝났니? 아니, 일 끝났니? 아니, 일 끝났니? 아니, 일 끝났니? 아니. 네, 세타세레 플라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만트라 2. 그렇지. 헌신. 적응. 100이었으면 엄마를 못 쓰잖아. 그렇지?
만트라 오는 타이밍이네. 이거랑 비켜나간다 다행히도. 그렇지? 45D를 으득하냐 근데. 약화를 해야겠구만 이건. 개아퍼 뒤져. 부복 적응 관절 부수기 운명 가르기. 굳이 따지면은 적응 하나 정도는 지금 미라손이니까 넣어줄만해요. 피병 나쁘진 않고. 에방했지? 진짜 이걸 뚫는 거는 진짜 걔 에방했지. 일단 이거 보고 생각할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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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일댐 진짜. 좋아. 아, 이거 아까운데, 이제. 좋아, 일단 잡긴 했어요. 오케이, 장화가 아, 조금 애매한데. 얘도 왜 안 적혀 있어? 손절 괜찮은데? 도누데카잖아, 손절 괜찮아요. 가져와야겠구만 이거는. 손절 가져오고. 먹어야겠지? 아무래도? 어차피 이벤트 없으니까 지금 먹는게 나쁘진 않아요. 저 딱 봐도 스펀지밥이요. 현시집의 정권수양 무의 중돌강타 분화 은벌. 그치? 그리고 좋았어. 손절까지 빨대 딱 고장났다. 저런 거 뜨지 말라고. 무슨 씨 다음 턴에 죽습니다가 왜 나와 지금 나한테.
오, 좋은 거 떴네. 아, 왜 이렇게 공카 없는 거 같지? 잠깐만, 일단은 구슬주머니 괜찮고, 재생포션, 현실개척, 염원, 뽑은 카드 한 장 선택하고 선택한 카드를 두 번 사용합니다. 4코씩이나 써가면서 두 번 써야 될 만한 카드가 있나? 4코 혹은 3코씩이나 쓰면서 두 번 쓸 만한 거. 헌신은 조금 애매하고, 현실지배 정도? 근데 이것도 뭐 굳이 그렇게 급하진 않아서 굳이 필요 없고요. 방 하나 좀 집어오자. 지금 덱이 좀 두꺼워졌어요. 라그나로크 두 번 하려고 저걸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맹꽁 가자. 맹꽁 그치? 아예 버려 이거. 40대며 미치셨습니까? 40대 미쳤냐고. 엘리트보다 얘네들이 더 세 지금. 무슨 오케이. 애매하구만. 헌신들 나쁘지 않고 초반에. 얘는 그래도 보존이어서 다행이죠. 얘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한데? 아니 전 성장이랄 게 없어요. 참고로 말하면 만타라밖에 없어.
아 이런 근데 덱이 늘어나는데. 뭐야 왜 턴이 종료됐지 갑자기? 뭐야? 알파는 왜 나왔어 또? 아 턴 종료가 사색이 뭐야? 아 사색이 턴 종료도 붙었구나. 원래 저거 그냥 주장 제거하고 명상이어가지고 씨 저런 거 붙었는지도 몰랐네. 아 근데 잡았네요. 어 잡았네. 뭐라 하구만. 조용히 하세요. 꽁. 야 첫날 진짜 와쳐 개쓰레기였는데 이제 좀 감이 익은 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슬슬 좀 할만하네요. 어 슬슬 좀 할만해진다. 어쩔 수 없지 뭐. 88 받고 골드 250 내놔. 오케이. 악정! 마음의 요새 운명 가르기 변신 로봇? 애매하네요. 얘를 뚫어야 되잖아. 힘포 하나, 아이, 다 가져가자, 다 가져가. 어, 알뜰살뜰하게 다 써. 강화! 심판 강화 해볼까요? 야, 진짜 심판 안 나오네. 정권 수양, 내면 평화 존엄. 이거는 지금 뭐지? 우디르 덱이죠? 재련을. 그렇지. 코스트 낮추는 쪽으로 쓰고. 빨간 맛? 할만한, 지금 심판이 있어서 좀 할만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이 힘을 먼저 먹었어야지. 응 잘가.
여기까진 괜찮고 어디를 대? 어디를 방카니까 아니다 일단 이거 가져가 인내 하나 가져가자 좀 애매하네 지금 잘가 예측할 때마다 방어들을 사왔습니다 예측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제게 뭐해 가자 이건 어 저거 심판 초반엔 꽤 좋은데 잘가 잠몸 잡는 데는 좋다 확실히 이것도 그냥 심판 기다리고 잡아도 되죠 잘가 그렇지 육체 수양 뒤처리 무해 육체 수양 아니야 지금 아니야 어 지금 깨우는 거 아니야 마음에 요새 두 개는 쓰고 사고 싶었는데 결국 또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아 이건 이번 턴에 썼어야 됐다 이건 잘가 그치 배랑 과일주스 나쁘지 않네요 불고리 보호 충돌 강타 내가 저기 누구였지 변신로봇이 다음 층까지 생각하면 충돌 강타도 나쁘진 않거든요 데미지 좀 높여놓자 딴 따다 딴 따라란 딴 보자 얘가 하나를 주질 수 있죠 얘도 하나 주질 수 있죠 정권 수행이 낫겠죠? 보자 석재 달력 나쁘지 않은데 일진광포 하나 정도 괜찮고 그러면 석재 달력 못 얻네? 그러면 애매하지 신성? 이 덱에 신성이 필요할까?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모르니까 가져가자. 어차피 여기서 바로 강화할 수 있잖아요. 병번인지 그거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 봐. 보자. 그렇지? 5420. 근데 이걸 쓴 순간 40 됩니다. 아, 반대로 썼어야 됐어, 이거. 잘못 썼죠? 반대로 썼으면 데임 저거까지 딱 데임인데. 막고 수비구나. 오케이. 파리 16댐. 얘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심판만 나오면 끝나. 응, 안 나와. 아예 때려잡자. 심판은 무슨 얼어죽이 심판. 열반 예측할 때마다 방어사. 염원이 있으면 괜찮긴 한데 문제는 염원이 어디다 쓰게. 하이, 기도 가져와 그럼. 물을 땐 기도 가져와. 노예사인 목걸이? 괜찮죠? 보스랑 엘리트 나쁘지 않아요. 야, 이 무조건 엘리트 하나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쵸? 어? 아, 여기는 엘리트 안 만나도 되겠다. 잠복 좀 많이 만나긴 하는데 엘리트 안 만나도 되죠 이러면. 21댐 진짜. 21댐에 약화까지 거는 건 좀 진짜 사기 같은데. 그치? 진노 수양이 정신 수양이 있나 내가? 육체 수양, 정권 수양 있고 정신 수양은 없네요. 한 장 가져와. 거기다 강화 카드였죠? 아, 이런 젠장을. 아니, 심판은 하나씩 그냥 커팅하면 되는구나. 아, 근데 심판 좀 돌아가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내가 선천카, 아, 보존카드가 얼마나 있지? 흩날린 소매 하나, 인내 하나.
일단은 가져와 보자. 나중에 이제 고요함이나 이런 거 챙겨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가져와야죠. 야, 노래하는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이게. 가져와야지. 야, 씨. 너무 아픈데? 아, 얘부터 쏘셈. 얘는 좀 체력 좀 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체력 좀 늘려놓을 필요가 있죠. 네, 썬빠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이번에도 좀 씨 서순 잘못했다. 아! 돌아오는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아파 뒤지겠구만 진짜. 딱댐인데? 아니 잠깐만. 아, 이건 좀 아닌데? 오케이. 잡긴 했다. 휘갈김 정권수양. 지금 경지 바꾸는 카드는 꽤 있기 때문에 굳이 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료는 꼭 해야 되는 건 파워 정도죠. 그 일단 쉬고 하자. 여기서 이렇게죠. 아,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아,
아이씨 일진광포 못 썼네 생각해보니까. 심판만 뽑으면 바로 죽이긴 하죠. 그렇지 않네 죽이지만. 체력이나 꾸준히 올리자 이건. 대성당 골드 99 체력 유기 카드. 이건 돈이지. 바로 조만간 상점 있죠. 소뿔 모양 거리 두 번째 턴. 에? 이거랑 시너지 좋은데 다시랑 소뿔 모양이라 하면은 첫 턴 10이고 두 턴 14니까. 초반에 꽤 안전해요. 미라손까지 나쁘지 않아 지금. 아 찰싹? 얘까지 14 그치? 보자. 아 이거 드로 괜히 했다. 괜찮고 앞에 뭐 휴식 장소도 있으니까 한번 싸워볼게요. 충분히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뒤에 얘부터 잡는 게 맞지? 아 이거 발라놔 그냥. 몸에다가 좀 발라놓고 대박 영상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지. 대박 영상은 쌉깡이지. 오케이. 좋아. 아, 루인 10이면 쟤? 애매한데. 회중시계도 지금 2덱이랑은 좀 애매하고. 백열, 진노. 지금 집에 있으니까 이런 카드들은 있어서 좋죠. 나쁠 건 없어. 강화가 무조건 필요한 거는 파워들. 그렇지? 24. 애매하구만. 드로나 더 봅시다 그럼. 드로 더 보고
아 이거는 좀 실수한 느낌인데? 아 좀 시기 실수했죠 이거? 펜터그래프 좋고 공격하다나? 방어는 알아서 될 거니까. 야, 신성 뭐 이리 잘 나오냐? 청동구치. 50몇이면 할만하겠지? 25 채로 얻고 시작하니까 50몇이면 할만할거예요. 보자 집에 기도 괜찮죠? 그렇지. 그 심판이랑 저것 때문에 구체처리 덕분에 꽤 잘 풀렸죠 지금. 자 마음의 요새는 다 써주고 좋아요. 별 의미는 없지만 좋아요. 15-7 얘까지 먹자. 아니 다 먹자 그냥. 가장 그 생각 덜하고 무난한 게 그 보존대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힘들긴 하죠. 저 그러니까 그 뭐지? 종료 카드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카드가 시너지를 엄청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너지가 맞으면은 잘 돌아가는 거지. 시반 경지 푸션 광희 모든 거를 기적으로 바꿉니다. 현실 지배 필요할 것 같고 판도라도 지금에선 나쁘지 않거든요. 판도라 가져와봐. 사색 명상 종료 심판 필요 없고 명상 필요 없고 정권 수양 필요하고 고요함 괜찮고 열반 괜찮고 열반 괜찮나? 예측이 없잖아. 몰입 괜찮. 지금 몰입이랑 고요한 병원 다 쓰레기인데. 고요함 쓸만해. 고요함 몰입 병원 뭐 이씨 필요한 게 없네. 다 지워야 되는데. 지울 타이밍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여기로 가려면 엘리트 씨 몇 마리 상대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하나 해서 엘리트가 하나 둘 셋 엘리트 셋 상대하라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여길 밟자. 물음표에서 뭔가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길 바라고 이쪽으로 갈게요. 근데 요거 때문에 초반 그 파워 조금 많아도 상관없거든요.
14. 66에 36. 드디어 좋은 얼굴인데 이제 와서 성직점? 잘 가. 잘 가고. 이러면 이제 심판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진짜 막말로 이제 심판만 기다리면 둘 다 죽어요. 심판이 좀 턴이 오래 걸리겠지. 심판? 이건 때리는 게 아니죠. 어? 어? 바본가? 이런 카드들은 집어와도 괜찮고. 하씨. 지금 카드 많아지면 안 돼요. 추락. 아, 사색 필요 없지, 그치? 사색 지워버리자. 나쁘지 않은 저거였어. 몰입은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게 소멸이랑, 예, 그냥 제, 보면은, 심판 어딨어. 그냥 HP를 0으로 만드는 거지, 제가 때리는 게 아니야. 개꿀이죠? 때려볼까? 한번 부숴볼까? 난리 한번 쳐볼까, 이거? 그래도 뭐 그렇게 피해는 없었네요. 전경기가 카드 보상을 두 번 얻는 거였지. 그다지 다. 예측은 쓸만한데 이제 지금은 파워카드죠. 파워가 현실지배. 열반은 지울 카드고 타임이터? 오늘 원래 휴방이긴 하죠. 근데 어제 휴방해가지고 오늘 킨거예요 방송. 전경기 물음표 카드? 시너지가 좋긴 하네. 지금 노래하는 거라서 전경기면 시너지가 꽤 좋지. 나쁘지 않아.
간판 눈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심판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 좋았어. 잠깐만요. 해결. 얘는 그다지. 얘는 배결 하나 뽑아갈 수 있겠네요. 훨씬 좋고. 오히려 열반이 쓰레기죠. 아니다. 심판을 열반은 파워라서 그냥 털면 되는데 얘는 또 그것도 안 되잖아. 손에 계속 들어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치? 좋은 거 다 있다, 좋은 거 다 있어. 아이, 38대만 무섭다. 버퍼. 개꿀. 이건 좀 무서운데? 써도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적 있네. 부적 엄벌이 어떤 욕으로 보일 수 있는거지? 조진 뻔 있죠? 맞는 건데? 아 옌병. 이런건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고요. 그치? 훈신 만트라 3 배결 필요 없고 열반 열반도 솔직히 필요가 없어. 열반 어떻게 버릴 수 없나 이거? 얘네들은 빨리 잡아야 되잖아. 앙. 참 골고루도 때렸다 그래. 엄벌! 꽁! 조용히 하세요, 꽁! 성견지명. 성견지명을 들고 오면은 열반도 쓸만해지는데? 들고 와, 그럼. 시너지 괜찮네. 그럼 열반 가져올게요. 그럼 매턴 방어도 6이거든요?
지금 31인의 파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파워 8장이라서 지금 거의 20장이나 비슷해. 알았어,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 쉴드잖아, 그, 아, 뭐야. 기적은 가져와, 이제. 12면치 효과도 받는구나. 이러니까 좋네요. 으리석은 놈 하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현실집에는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버려놓고. 아니, 네, 코우거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안 돼! 죽일 수가 없어! 아! 못 죽였다! 으리석은 놈! 다 가져와요. 하지만 으리석은 놈은 이 녀석이었단 거. 다 가져와. 그치. 쭉 가세요, 꽁. 그치? 하고. 분화, 내면, 정권. 다 가져와. 아니야, 지금 만드라 켜. 아니지, 그건. 아니, 젠장할. 이제 육신상 필요 없죠, 슬슬.
잘가! 아이씨 잠깐만 여러분들 엄벌로 때릴까 심판 때릴까? 아니 엄벌로 때리잖아. 엄벌이 더 웃기잖아. 조용히 가세요 꽁. 이거지 이게 대기지. 어리석은 놈 꽁. 응. 날먹각이 애매한데 날먹각 한번 보자. 날먹각 안 잡히면 뭐 리트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백열, 진노보존, 소멸, 부복, 만트라 방어도. 아이 다 쓰레기만 나왔네. 그나마 백열이네. 아이 조졌네요 이거. 미친데 꾸려간다 내가. 빨간맛? 넌 내가 강림하면 뒤지는 거야. 니 씨 두 턴인가 세 턴 뒤에 보자. 신성모독! 뒤졌다 넌 씨. 아 저기 이제 그 뭐지? 진노상태에 들어가면요 제가 나한테 주는 데미지도 2배가 돼요. 응. 흩날리는 소매. 지금 저기 육강형이었지? 영코? 영코보다는 데미지 더 높여야지 일단은. 라가블린 그다지 지금 쓰고 싶은 카드가 없는데. 때려봤자 의미 없고. 라가브린 되나? 되네요. 아이씨 신성모독 너무 쫄깃쫄깃한데? 너무 쫀득한데? 피오스 영방 가져오자. 아, 나 저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지배였나? 그거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될라나? 되네요. 장법 보호 저지 보호하고 이건 제거 쌉각이지. 아니 아니 잠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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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생각했는데 왜 굳이 제거를 눌렀지? 아이 나도 피곤한가 보다 지금. 씨. 일단 요거 딜 카드를 최대한 높여 뻥튀기 시켜야 되거든요. 어 딜카 뻥튀기 시키고 그럼 가봅시다. 보자. 분열 타격 66에 36 이거 그대로 쳐맞으면 뒤지죠. 눈알키 좋아요. 눈알키 같은 카드 12 굳이 이걸 때릴 필요 없고 그치? 예, 요거 하나 때려줍시다. 흩날리기는 그 쏘는 언제든 써도 되거든요. 아 신성모독 아직 아니야. 백체력 아래로 내려갔을 때 좀 쓸만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 이번 턴에 나왔으면 꽤 괜찮았을 텐데 나왔네요. 나왔네요. 모독 또 나왔네요. 모독 개인기가 같이 나올 가능성? 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대바 뽑는 게 나을 것 같죠. 판도라? 아니야, 좋은 과자. 덱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건 뭐 잘하면 무한덱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팽이는 괜찮아요. 어, 팽이는 좋아. 물음표 많이 보는 루트가 이쪽이니까 일로 가볼게요. 쉐드. 얘네 신성모독으로 안 될 텐데. 잘 가. 내가 여기서 포션을 쓴 다 쓰게 될 줄이야, 씨. 아! 육체 수양 회피 후 타격. 걔 에바죠? 걔 에바지. 이 뒤지는 한이 있어도 싸우다 뒤져야 되죠? 잡아 곰! 자 지금 신성모독 쓰면은 내가 뒤지고 똑똑똑 하는 거 아니면은 뒤지죠. 백타경? 아닌데?
먹어서 데리고 있나? 없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응? 잡아꺼운 또 뭐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이거 어떡하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근데? 12, 24, 34D를 어떻게 막지? 그나마 최대한 막아보려면 이건가? 영방 써주고 외세에서 그나마 일진 광풍이 나은지도 모르겠네 이거 씨. 얘네 모조리 세게 때려. 아니 애초에 아니 그 진짜 조금 쟤 좀 죄송한 얘긴데요. 그 단어를 쓸 지금 무슨 상황? 그 단어를 쓸 상황인가 지금? 잡아 곰을 잘못 들었겠지 그래. 어 잡아 곰을 잘못 들었겠지. 어 맞네 맞네 잡아 곰이네. 들은 거 잡아 곰이야. 잡아 곰 잡아 곰. 어. 참 의의가 없네. 참 의의가 없네. 예, 지금 잘못 들으신 게 잡아 곰을요. 그걸로 들었어요. 어. 아유, 진짜. 어, 내 시청자들. 어? 목에 뭐만 늘린다고 했어. 아, 죄송해요. 예, 뭐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잡아 곰이면 알지 마세요. 어. 모르는 게 나은 단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잡냐? 11. 그나마 일단 얘를 쓰는 게 낫고. 진짜 어? 음란마귀들 아주 참. 아니 나 씨 순간 개당황했어. 내가 어떤 미친 소리를 했나 이씨. 겁나 당황했어요 솔직히. 잠깐 요거 하고 일진광풍 쓰고. 아닌데 영웅방패 쓰고 일진광풍을. 아 진짜 나 얘네들한테 맞아 뒤지나 설마. 경각 육수 저걸 저렇게 썼어야 됐다. 아 나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신성 모독이 답인데? 곰! 잡았다! 아, 겨우 잡았다! 아이씨.
라그나로크. 아 근데 당황할만해. 당황할만 있는데 저는 오죽했겠냐고요. 나는 오죽했겠냐고 갑자기 씨 게임이랑 연관도 없는. 잠깐만 15호 75네임인가? 그쵸? 잘 죽어. 좋아. 육체소양 횡행 적응. 적응이 지금은 나을 것 같고요. 아 애매하네 진짜. 카드잭으로 그거 안 지워지면은 양초 들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양초로 그냥 써버리는 거지 그치? 네 방울이 지금 요걸로 바뀌었어요. 베타하트가 헌신 맹꽁 뒤처리 뒤처리? 뒤처리. 나 지금 저 신성모독으로 빡 딜러는 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야 근데 신성모독으로 저거 하려면은 씨 무한덱을 만들어야 되는데 으득하냐 이거? 아 잠깐만 나 근데 일로와요? 아 일로 올 수밖에 없구나 지금. 엘리트 잡으려면 일단 쉬어야죠. 그걸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내 방에다 그걸 읊을 필요가 없어. 이거 알파 뽑자. 문제는 그거지. 강성. 네, 안 웃을 수 없는 웃기기 빌런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응? 뭐지? 내가 이해를 못한 건가? 응?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혹시? 오메가도 새로 떴네? 4728. 오메가 쓰자 그냥. 오메가 쓰면 턴 시작지. 근데 오메가가 뭔지야? 신성모독이 뭔지야? 그것도 중요한데? 아이 그걸 내 덱으로 심으면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안 돼. 단식 벨트 위드르기 정신수양. 정신수양이 필요해. 카드 3장 뽑습니다. 현재 경지에서 벗어납니다. 그치? 아씨 카드 다 제거하는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아이 필요 없어요. 지금 신성모독 써봤자 소용없죠? 제발! 야 확률이 저렇게 된다고? 아니 확률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야 면발이 억수로 부드럽네. 아 역시 뚝배기보다 장맛이네.
미치겠네 진짜 씨. 부들부들? 딴딴딴딴 162면 근데 보이긴 해요. 은근 보여요? 다행이네 그래도. 아니 잠깐만 아니야 바뀌었는데? 아 미래가 바뀌었는데 지금? 으득하네 이거. 더 똥쓰레기로 바뀌었는데 미래가? 이상한데? 나 아까 어떻게 썼지? 뭐지?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 뭔가 시간선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뭐지? 일단 잡긴 했는데 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떡하냐. 청동구치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잠마 게임이란 건 이거지. 여기서 한 번 더 자야 되죠 지금. 아 여기서부터가 미쳤어. 지금 신성 보덕을 쓰면 조지는 거고요 무조건.
아이씨 대반의 형상을 가져가 버리네. 대반 형상은 내놔 임마. 안돼 내놔. 어 뭐야 1코 남았었네? 아 멍어리비 무뚝하냐? 아 뭐 이 정도면은 잘 버텼지. 그치 적응? 잠깐만요. 18 곱하기 6. 108 됨. 아이씨 이걸로 안 되지. 너무 턴 넘겨야죠. 앙. 참참 이거 조지인데. 되나? 신성 모드 죽어. 아씨 집에 있나? 내가 집에만 있으면은 이거 쓸만한데. 아이씨 이런 개똥 카드들. 집에가 없어서 지금 스냅코 들긴 좀 애매하고 트로라벨 갈까? 흑우부적 없어서 저건 돌릴 필요 없죠. 어 몰입 쓸만하고 회오리 타격 쓸만하고 장법 애매하네요. 야 오늘 도노데카 왜 이렇게 단골 출연하지? 자 상점 쪽 보고 그치 엘리트를 어떻게든 상대를. 야 엘리트 지금 야 길 깔아놓고 봐. 예술이다 진짜. 야 엘리트 지금 야 길막 하는 거 봐요. 이제 금나 예술이지 않아? 이게 뭔데 대체? 와 진짜 너무하네. 어쩔 수 없죠. 어. 잼네코 아 잼네코도 쓸만하긴 했겠는데 잼네코도 괜찮았겠네. 지금 고코가 많아가지고 잼네코도 괜찮았긴 했겠네요. 아 백열 쓰고 잠깐만. 아, 아 죄송해요. 어. 아니 이 간단한 걸 왜 굳이 이상하게 잡으려고? 회탕 엄벌 정신 수양. 정신수양
아, 돌리판남 카드 지우기 나와주세요. 카드 지우기 나와주세요. 아이 뭐 유물도 나쁘지 않지. 응, 아이 감사합니다. 뭐 때리는 거 아닌 게 어디야. 행꽃, 아 좋아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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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행꽃 진짜 좋아. 행꽃은, 행꽃은 좋다. 대반의 영상. 집에 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정 갈게요 이거.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 아으 아퍼 이씨. 신성모도 야 신성모는 원콤 내기인데 문제는 도누데카의 신성모도 쓰기가 힘들잖아. 헌신 가고 신성모독을 지워버릴까? 아 젠장 하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야 씨. 이거 힘든데 이러면. 아씨 엄벌 안 써야겠다 이거. 12 뒤져라. 그렇지. 푸틀더스 하면서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랑월 방송 틀고 있다가 잘못 들은 내 사과를 담으며 나의 음란마귀의 치얼스. 늦은 이유 결제 빡세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뭐 잘못 들었을 수 있지. 네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뭐. 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명상에 이거 한번 해놓고 꽁꽁 꽁꽁. 아 그치. 어 무한 딱밤 인내들과 보존이 이렇게 많은데 그 지배가 없다고? 이건 조금 저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니? 아이 개따갑네 이제. 아이씨. 대바대 영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 좋아요.
아, 진짜 저런 것만 나오냐, 어떻게. 얘를 먼저 사볼까, 그냥, 차라리. 안 돼! 저거 까인다. 얘를 먼저 잡자, 그치? 얘를 어떻게 잡지, 근데? 아, 깜짝이야! 네, 우리는 그랬듯 시간차는 찾고자 도로마무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도로마무? I come to bargain. 도로마무? I come to bargain. 도로마무? 도로마무? 마무? 도로마무? 나 같으면 저거 뭐야 시간선 때려쳤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현실 집에 온발한 다음에 됐다. 허어... 진짜 완전 개판인데 지금? 너무? 이제 와서 까시가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민첨이 낫지. 아이씨, 화도자. 오케이.
내 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죽었죠. 하이씨 덱 너무 그 카드 뭉치 그 무언가인데 지금 주셨어요. 아이 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이씨 그냥 훨씬 버리자. 다 버리면 안... 아 감사합니다. 아이 뭐 그래 주신다면야 아이 감사합니다. 돌겠구만 지금. 아 미친 내가 여기서 죽는다. 내가 분명 여기서 죽는다. 한다고? 야, 진짜 이세은 역시 잔이네. 이게 잠이나 자라는 거지. 마지막 하시는 게 잠이라도 잘 자세요. 몸부림을 받고 싶어요. 할 이유가 있나? 없죠. 어차피 잘 거잖아 나는. 어차피 잘 거라. 나라실님들 들어가세요. 나는 지금 이제 조진 거지 이제, 그렇지? 이제 여기서 으득하냐 이거야. 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되는 세팅이 아니야. 이거는 뭐 빨리 잡기라도 해야겠지. 뭔가 빨리 잡지도 못하겠네.
윤타 하나 잡았다. 야 진짜 만트라가 진짜 좋긴 하네. 여러 의미로 이걸 또 잡았어. 진짜 뭔 이게 무슨 덱인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이걸 들고 잡네. 야 신기하네. 만트라가 10개가 모이면은 강림이라는 경지 도달하는데요. 강림은 뭐냐, 에너지 3 얻고 데미지 내가 가하는 데미지가 3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막 그 기모하스 피살기라고 보면 돼요. 한 턴. 어쨌든 승천 7까지 올라갔다. 자 일단 그러면은 벌써 12시네요 자 오늘 아니지. 오늘 일단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네, 슬레이더 스파이어는 또 다음 시간에 봬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